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2월 12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자, 먼저, 미국, 유럽, 전위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0.21% 하락, 나스닥 플러스 0.13% 상승, 반도체 지수 플러스 0.50% 상승, 자, 독일도 플러스 0.99. 오래간만에 춘절 이후에 다시 거래 재개했던 상해 종합 지수도 플러스 1.3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전일 살짝 다우존스가 약간 밀리고 나스닥은 살짝 올리고, 자, 큰 무리 없다. 낙폭이 안 크지 않습니까? 쉬어줘야 될 만한 자리에서 쉬어줬다. 그리고 힘없이 올라가는 주가란 것은 없다. 여러가지 이유로 상승을 하면 조정을 받게 돼 있거든요. 자, 아침에 오래간만에 한국경제TV 유튜브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이러한 차트로 분석한 거하고 그분은 아무래도 보니까 경제학적인 부분으로 많이 접근하시던데 닥터K 생각과 별로 다른 게 없더라. 자, 그분의 의견을 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자면, 미국이 지금 낙폭이 이렇게 심해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기조,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불안함 때문에 이제 양적 완화 없어지고 양적 축소 들어가고 하면서 돈줄을 쬐고 하면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죠. 너무 그 이유뿐만 아니라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12월 25일입니까 크리스마스 인근에서 우리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상하지 않는다 이유로 그냥 쫙 올라오는 겁니다. 하락폭에 거의 90% 이상. 자, 그 사람의 분석을 빌리자면, 이것이 너무 또 급등을 해버리면 양적 완화, 그것이 아니라 그 뭡니까,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FED의 기조를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적당히 조정도 나올 수 있다, 뭐 딴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그런 거시경제학적인 그런 부분을 잘 해낼 자신도 없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로 믿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채팅방에 뉴스를 날려드렸어요. 똑같은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다른 상반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접근을 하라는 건 아닌데, 똑같은 이슈를 두고, 자, 유럽은 한쪽 뉴스에서는 미국 중국 무역협상 기대감 때문에 상승,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한 군데는 미국 중국 협상 난항 내지는 우려 때문에 다우 존스 하락. 그냥 말 갖다 붙이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미국 뭐 중국 그 무역 분쟁이 어제 하루 이틀입니까? 그죠? 그래서 큰 이슈도 없는데, 조금 내리면 그 내려야 된 이유를 어쨌든 간에 기사를 써야 되니까 그게 갖다 붙이기 시기라는 게 너무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뉴스는 그냥 슬쩍슬쩍 팩트에 가까운 것만 살짝살짝 체크한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알아서 뭐 많이 접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뉴스의 신빙성을 크게 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뉴스를 안 믿는다 쪽으로 갔는데, 뉴스하고 관계없이 차트를 잘 보고 차트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다. 그게 딱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간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보합입니다. 마이너스 0.04.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니 어떻게 된다고요? 프리미엄 옵션이 양쪽 다 까졌어요. 이제 목요일 되면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지는 내렸다가 올렸다 땡겼다 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요. 선물 옵션을 그래서 모르면 안 됩니다. 옵션을 조져야 되거든요. 그죠? 옵션 주로 누가 산다? 개인들이 삽니다. 왜? 매도는 증거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수를 많이 합니다. 콜 옵션이든 풋 옵션이든. 그죠?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매도했던 형님들은 왔다 갔다 좀 할 가능성이, 지수를 땡겼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좀 많이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바는 없는 것 같다. 외국인이 이틀 정도 쉬어줬는데, 자, 오늘은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세를 보여줄 거다는 것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죠? 왜? 코스피는 올라가기에 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좀 쉬어줬다 가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 120일에 지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양봉 세우면서 강하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괜찮아요. 자, 경희님 반갑습니다. 경희님은 혜주님하고 친구죠?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경희님한테 나중에는 오빠라 불러야 돼. 농담이에요. 왜냐면 혜주님이 오빠라 부르니까, 그죠? 친구는 친구 따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담입니다.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뭐 되게 안 좋네요. 자, 모시 별로 안 좋네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풀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점점 기회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 44,000원대 정도 좀 내려오면 땡큐하고 받을 겁니다. 일단 대기. 그죠? 그동안 좀 올랐던 전기전자를 조금 눌러주나요? 장중에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자, 현대건설이 마이너스 2%를 보이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철강, 포스코가 0.56, 자동차 보안, 통신, 바이오가 비교적 강세 출발 예상, 수소차가 갑니다. 우리 산업이 1.7% 일단 플러스 예상되고 있고요. 수소, 충전소를, 시내에서도, 만들 수 있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를 일정 기간 없애주는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를 정부에서 이제 시행하는데, 수소차 충전소든 소등네 가지를 선정한다. 그래서 상업지구인 국회에서도 이제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에 대해서 한마디 더 언급하자면요. 지금 무역 협상이 실무자들이 고위급 실무자들이 베이징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자, 미국이 약간 시위를 하는 겁니까? 이지스 구축함 두 척이 정기 훈련을 명분으로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제도 인근에 진입해가지고 중국이 상당히 반발을 했다.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자, 아직까지 동시효과니까 알수 없어요. 가봐야 돼요. 자, 이왕이면 좀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일단은 우리 산업 오늘 좀잘 가야 돼요. 어저께 추가 매수도 좀 했습니다. 자, 자동차. 현대차 어저께 슬슬 시동을 걸었고요. 자, 현대건설 오늘 조금 동시효과가 좀 시원찮네요, 그죠? 자, 순서를 현대차를 저쪽으로 보냅니다. 현대차는 파다다가 안 걸릴 거예요. 우리 산업 잘 봐야 됩니다. 현대건설하고 우리 산업하고 GS건설 그래 GS건설이지 갑자기 하나가 그렇게 자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주요 체크리스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월선을 좀 지지해야 되는데 남북 경협 이 조금 시원찮았는데 그죠? 오늘도 좀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 만약에 현대건설이 지지하고 강하게 땡겨 올리면 더욱 좋을 것이고요. 안 던집니다. 손절라인 밑으로 잡습니다. 56,000원, 57,000원권 여기 밑에 안 깨면 안 던질 겁니다. 개별적으로 던지고 싶은 분은 알아서 하시고요. 왜냐하면 주도주군으로 분명히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밑으로 여기 역배열 되기 전에 안 던질 겁니다. 중장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20일권을 만약 쳐진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 매도 타이밍이 오고 나면 그것을 매도한 금액으로 추가 매수 내지는 여기 인근까지 와도 추가 매수해서 한 번, 두번더 추가해서 적당히
반등할 때 빠져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현대차는 중장기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가면 되겠고요. 현대건설 어저께 외국인 매수도 들어왔고 오늘 현대차 전일 기관 매수세 들어왔고요. 현대차는 뭐 중장기 들어와도 큰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 이제 뛰어 올라야 돼요. 지금 35,500원이죠. 자, 여기 20일 강하게 빵 양봉을 띄우면 던질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튕겨 내려오기보다는 돌파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한번 예상해 볼게요. 쉬어줄 자리에서 한번 쉬어줬거든요. 여기 장대 양봉이 커요. 그리고 밀렸는데 땡겨 올립니다. 땡기면 38,000원권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자, 전일 기관 매수세 들어왔어요. GS건설 이제 딱 2평선들 다 뭉쳐있기 때문에 어저께 들어갔어요. 그전에도 들어갔습니다만 어저께 신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매수 시그널 드렸어요. 외국인의 매수세 있습니다. 띄우면 위로 열립니다. 48,000 이상 열리니까. 자, 현대건설과 함께 GS건설. 현대건설 주가를 원하거든요. 너무 꼭대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바톤 터치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건설 바톤 터치를 해버릴까? 1.56 땡기잖아. 일단 이거 경협적으로는 현대건설이 훨씬 더 우위에 있으니까 현대건설 안 던집니다. 일단 들어갈 겁니다. 자, 수소차 테마 한번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 한번 올라갈 거예요. 적당한 위치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별 무리 없습니다. 셀트리온은 자 밑으로 처지게 된다면 21권까지 위협합니다. 21만원 지켜야 돼요. 21만원 지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21만 깨고 내려가면 중장기 들고 있는 분들도 줄이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좋겠으나 위에 지금 저항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올라가도 22만 3천 이상은 당장은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율이 왔네? 철이 없다. 이 시작 전에. 야, 보고 싶은데 뭐하러 나가? 어?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은 줄 알아? 농담 아니야, 진짜야. 남포동 그 사람 많은 데서 눈물 펑펑 흘렸다. 다음에 만나면 혼내줄 거야. 일단 바쁘니까. 자, LS 안전은 거의 다 손절했습니다. 거의 다. 자, 이거는 올라가도 좀 시원찮을 것 같아서 여기 안 깨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밑으로 처지면 전량 손절 내지는 비중 많이 축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제끼고 우리 산업하고 현대차하고 GS건설 들어갔으니까 무리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 먹을 수 없어요. 대여섯 개 사가지고 한개 정도 약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여기 밀리면 딱 보고 있십시오. 43,000원권 정도, 43,500원 정도 오면 적당히 사도 돼요. 자, 장 시작 전입니다. 저 철이 없다. 돌아버렸어.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누릅시다. 힘좀 내게. 오늘은 자, 현대건설 뭐 동시효과에서 금방 땡겨 올립니다. 걱정 별로 안 해요, 사실은. 걱정 안 합니다. 자,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냥 이거 볼랍니다. 그죠? 자, 현대차 플러스 출발하고 있고요. 우리 산업 예야 2% 올라갑니다. 예야. I'm Dr. K야. 야, 노가리인가 지랄인가 보고 있냐? 어디 함부로 말 조심해라. 사기꾼이라고? 시뱅이가 그냥 잡아 쳐넣뿐다. 잡아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벌금 좀 맞고 싶냐? 돈 잃었는데. 어? 현대건설도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네. LS산전도 가고요. GS건설도 가네. 전부 플러스! 코스피 그냥 0.09입니다.
0.09인데 전부 불었어, 일단. 나가나 놓고 저번에 방송은 다 들어와. 허니 꼬꼬이야. 아유, 다 이해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다 이해해요. 안 오는 것보다 100번 반갑네. 여러분들 혹시 채팅방 나가서 듣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세요. 뭐 나간 사람 들어왔다고 제가 왜 들어오냐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시고 우리 산업 2.0% 우리 산업 가진 사람 소리 질러. 예야. 오빠 차 한번 들어야 되겠어. 현대차하고 수소차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럼 뭐? 오빠 차. 잠깐 잠깐 대기. 오빠 차는 참고로 티코 대기. 야,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주식이에요. 이상한 잡주 들어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면 좋습니까? 마음 졸이고 주식하면 좋아요? 대형 우량주 천천히 들고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별로 볼 것도 없어요. 시장이 올라가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그냥 들고 있습니다. 자, 레이첼아 날려줘. 그냥 별 문제 없음. No problem. 그냥 홀딩 이렇게. 전부 플러스네. 포트폴리오 전부 플러스네. 좋아 죽겠네. 그지? 자, 무료 채팅방에 날려드리는 겁니다. 닥터케이 공식적으로 유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카페에 들어오셔서 한번 검색하시고 같이 하고 싶으시면 같이 하시면 되겠죠. 확률 높은 닥터케이와 함께 하고 싶으시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빠 차 뽑았지. 예야. 수소차로 뽑아. 예야. 현대차. 예야. 렛츠 라이드 빨리 나와. 예야.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 밖에 들려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 그죠? 자, 즐겁게 해야 뭐든 되는 거죠. 마음 졸이면서 한다고 되는 거 없어요. 가츠. 너가 보고 있니? 야, 새끼가 형한테 함부로 까불면 안 돼. 현대건설도 간다. 야, 뭐야? 전부 다 가잖아.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믿을 사람 믿으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다가 가지고 있는 거. 그죠? 벌겄네. 위에 전부 벌겄네. 그죠? 셀트리는 조심해라 했습니다. 여기 벌은 거 천지잖아. 여기 업종 대표주들. 여기 있는 게왜다 벌겄냐고. 닥터케이가 잘 뽑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딱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잘 뽑아서 그렇다고요. 갈 만한 거딱 뽑아놨다고요. 우리 산업이 20일 뛰 넘어야 돼요. 여기 딱살 만한 자리잖아. 못산 사람 있다. GS건설 사버려. 사! GS건설. 대놓고 하지 말고 딱 시장가 사고 팔고 다 시장가입니다. 못산 사람 사라고요.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GS건설 못산 사람 사. 영아 날려줘. GS 못산 사람 사라고. 지금 시작하니까 걱정하지 마 사라고. 이거 보이냐고? 밑에 다 깔아놨다고. 이제 확실한 타이밍이라고. 딱살수 있다고. 셀트리온 밑으로 쳐지면 짧게 대응하는 사람은 21만까지 21건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적당히 대응. 우리는 포트폴리오 아니에요. 다 던졌어요. 우리 채팅방 인원들이 가지고 있어서
언급해 주는 겁니다. 닥터케이 포트 아니에요. LS 단전 여기 올린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 5만 원 안 깨면 안 던져도 돼요. 저는 다 던졌다고 저는 이야기했는데, 밑으로 안 깨면 안 던져도 됩니다. 반등할 때 던지세요.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바깥았어. 바깥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래도 애프터 서비스를 확실하게 해야지. 5만 원 깨면 던져요, 이거는. 채팅방에서 이렇게 해준 사람 봤어요? 채팅방 이렇게 해준 사람 없어. 그냥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띠, 끝! 방송에가 이렇게 해준 사람 없다니까요.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회비 연락이 비싸긴 해야 이 정도 들어요, 원래. 닥터케이 저렴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산업. 아, 우리 산업 3분의 1 던져. 이제 안 쳐다봐. 우리 산업 3분의 1 매도. 내가 날린다. 우리 산업 3분의 1 매도. 자꾸 왔다리 왔다리 해서 안 되겠어. 우리 산업 3분의 1 매도. 밑으로 53,000원 오면 다시 매수 가능. 상황 봐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날려드립니다. 너무 크다. 아, 흥분해가지고. 먹은 거. 몇번 토했더니 짜증나. 이제 안 토해. 밑에서. 자, 잠깐만. 지금 왜 그런가? 요거 엎어칠까 싶어서 그래요. 요거 팔아먹은 거, 요거 엎어칠까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산업을 엎어치겠습니다. 수소차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 엎어칩니다. 이번에는 다른 데안 넘어가. 우리 산업 들고 가야 돼. 왜? 수소차 테마가 들어오고 있거든. 수소차가 들어오고 있다고 여기. 그지? 그러니까 3분의 1만 던지랬어요. 수소차 들어온다고. 던질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다안 던진다고.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고. 3분의 1만 던져냈습니다. 쪼라가 다 던지고 그러면 안 돼요. 쫄거뭐 있습니까? 현대차 그냥 들고 있으세요. 현대건설 플러스권이네. 뭐 그죠? 됐고요. 코스피. 자, 무료 채팅방에도 초대 가능하니까 다음 카페에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치면 그게 신청하는 난 있어요. 신청해 놓으시면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실제로 장중에 얼마나 많이 날아가는가, 시그널이 많이 날아가고 시장 상황을 얼마나 자세하게 전달해 주는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핸드폰으로 직장인들이 밖에서 대응이 안 되는데 정보를 입수하기 상당히 힘든데, 좀 전처럼 화면을 캡처해가 다 날려드립니다. 지금 시장 상황 어떻고, 외국인 수급 상황 어떻고, 다 날려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잠깐만, 병이 것도 좀 챙겨야지. 병이가, 포스코가, 야, 약세네. 이거 보세요, 이거. 그죠? 이게 뭡니까? 대번 들어올려. 자, 우리 산업 3만 5천 원 하면 다시 산다 그랬어요. 한번 챙겨 먹었고, 3만 5천 원 되면 알아서 사세요. 저 이야기 안 합니다. 딴거 보면 이야기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 오면 다시 사노. 여기 적당하니. 그럼 여기서 손가락 빨고 다 먹은 거안 토해내야 되잖아. 챙겨놓고 다시 사는다니까? 이걸 못해서 그렇지. 할줄 알면 죽이는 겁니다. 팔아먹은 사람들 다시 사놓을 수 있어요, 나중에. 여기. 더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한줄 알아요? 여기서 잠깐 놓쳤잖아요. 여기 올랐다면 여기 다시 사놓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그렇게 못해요. 선수급 아니면 못해요. 자, GS건설 살수 있다 했습니다. 못산 사람 사. 사. 상관없어. GS 건설 매수 가능.
마지막 기회도 아니고 끝내주는 기회로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GS건설 매수 가능, 직장인들 대충 사놔. 이렇게 딱 남겨. 직장인들 대충 사놔. 쫄지 마. 그리고 그대로 적는다 또. 아, 나 웃겨. 아, 웃겨. LS 안전도 반등 가능하니까 가지고 계신 분 너무 쫄지 마. 이것도 5만원 깨지지 않으면 별 문제 없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시장, 아, 일단 지켜야 될 선 지키면서 오늘 저점만 안 깨면 매우 양호. 시장 반등 시도 중. 오늘 저점만 지키면 좋겠다. 크게 걱정할 거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렇게 자세히 날려주는 선 봤어요? 지금 무료로 하는 분들한테 날려주는 겁니다. 유료도 물론 지금 하루 됐어요. 하루. 개업인지 하루 됐어요. 개업발이 있나 없나 모르겠다만은 어쨌든 그죠? 자, 시장 체크 한번 할게요. 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가족인 거 다양해요. 여기를 깰 가능성이 많이 낮아요. 여기를 깰 가능성.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되는 줄 알아요? 여기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된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샀습니까? 지금 근 한 달 동안 계속 샀거든요. 근데 여기 작살 낸다고요? 그럼 누가 손해? 여기 사놓은 애들 다 작살나. 뭐 위주로 들어갔다고요? 인덱스 펀드 구성하고 있는 시총 상위 위주로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지수를 패대기 치면 얘들 샀던 애들이 다 손실로 가는데요. 걔들이 미쳤어요? 안 그럽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흔들 겁만 주지 밑으로 팍 안 깰 거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발 악재 없으면요. 큰 흐름은 위쪽입니다. 위쪽이에요. 열렸어요.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놓고 이제 올라가면 닥트K가 희한하게 지금 유료를 런칭한 게 해필 2월 1일입니다. 닥트K에게 운의 기운이 열리는 것 같아. 앞만 봐도. 기가 막히는 타이밍에 지금 오픈한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제 명예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뭐, 주위에서 주식해가지고 꼬로 박았다 그러면, 야, 닥트K라고 있던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홍보도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가족들이 홍보하는 게 가장 큰 겁니다. 한번 와봤던 고객 있잖아요. 그죠? 맛집 이런데. 데꼬입니다, 데꼬와. 그죠? 닥터키는 성심성의껏 해왔고 앞으로 할 겁니다. 자, 선물을 땡기고 있어요. 별 걱정 없어요. 외국인 146억 매도 이거 나중에 횟가닥 디비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 문제 없어요. 코스닥이 더 좋을 거라는 이야기도 틀리지 않았어요. 당장은 위에 올라탔어요. 이거보단 좋죠. 그죠? 코스닥 들고 있어요. 우리 산업. 자, 프로그램 매도 약간 나오고 있는데 큰 문제 없다. 100억 규모 프로그램 매도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어. 실시간 중계,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핸드폰만 들고서 내가 힘들게 안 돌려봐도 된다니까요. 직장인데 그냥 핸드폰만 딱 보면 됩니다. 자, 코스닥은 프로그램 매수 전환 일부 직전입니다.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십시오. 잠깐만요. 이거 지금 내가 딴 거 이야기할 때가 아니야. 아, 씨어서 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딴 데 눈길을 줄 때가 아닌데 이거만 그냥 사버리면 되는데. 잠깐만. 조금만 휘청하면 현대차 걱정 없어요. 현대건설도 걱정 안 할랍니다. 시장에 가면 얘들 안 데리고 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얘 인덱스 펀드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얘들이에요. 현대건설, GS건설, 그 다음에 현대차 인덱스 펀드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산업하고 LX산업은 모르겠어요. 그건 없을 가능성 상당히 있는데 잘 모르겠고요. 이 세 개는 있는 거 확실합니다. 시총 상위 중에 업종 대표주들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 가요. 그냥 외국인 사면 간다고요. 뭉탱구리로 산다고요. 일일이 하나하나 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돌려가 그냥 사버린다니까요. 그럼 같이 간다니까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야, 수소차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아까 팔아먹었던 거에 절반만 사. 절반만 다시. 그리고 여기 오면 다시 절반 더 삽니다. 아까 팔아먹었던 거. 아이, 아까 시장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 알아서 사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오면 알아서 사라 그랬어, 분명히. 아까 팔아먹은 거에 절반만 다시 들어갑니다. 왜 자꾸 샀다 팔았다 하냐? 이야기하겠지만, 잘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게더 잘하는 거라고요. 이야기 그렇게 합니다. 단타입니다, 단타. 지지에 사고 저항해서 던지고 하는 겁니다. 못해서 그렇지. 하면 5% 먹을 거 11% 먹습니다. 왜? 이렇게 5% 먹으면 5%인데 5% 끊어내고 다시 들어가면 6% 이런 식으로 먹기 때문에 11% 먹는다고요. 어떤 분들 와 계시는가? 추석 체크 한번 합시다. 1번 눌러 예이야. 조금 흔들림은 있으나 별 무리 없어요. 빨간색 1색입니다. 빨간색 1색. 그죠? 현대차 무리 없고요. 해주는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브로스 된거잘못 봤을 것 같은데. 현대차는 브로스인가? 어제 보니까 까리까리한 거몇개 있는데 우리 산업은 확실하게 브로스일 거고 현대건설도 확실하게 브로스고. LS가 있는가 모르겠다. 어쨌든 그죠? 안정적으로 가잖아. 물려 있는 거 미련 부리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려있는 거 미련 부리지 마세요. 잡주들 다 던져버려.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돼. 인트론 바이오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데. 위에서 튕기네.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던져. 해주.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던져. 여기 저항권이야, 저항권. 저항권. 절반만 던져, 절반만. 그리고 시원찮게 내려오면 나중에 다 던져버려. 그리고 셀트리온 밑으로 쳐지면 안 되거든. 여기까지 21만까지 온다. 4천원 더 토해 4천원 더 까질 것이냐 아니면 조금 줄일 것이냐. 조금 줄인 게 나아 보이는데 여기 밑으로 쳐질 가능성이 더 높아. 올라가기 힘들어 당장은. 조금 줄여. 아니, 많이 줄여도 상관없어.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날려버려, 그냥. 이거 뭐, 그렇게 좋지 않아. 본인 알아서 판단하세요. 거기까지. 아, 병 입고 돼야지. 병이 포스코. 야.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네. 26만 3천원 깨지면 곤란하다. 이거는 병이 이렇게 해가 좀 날려줘. 26만 3천원 깨지면 좀 곤란하다, 포스코. 병이라고 해야 자기한테 확실하게 알림 가든지 체크될 거니까. 아, 딴 거는 막 가는데. 그러면 닥터K가 그건데 트레이너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는데 어중중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 거 3분의 1 던져. 해주 가지고 있는 거 3분의 1 던지라고. 3분의 1 던지고 GS건설로 갈아타. 바로 3분의 1 던진 거 바로 GS건설로 갈아타. 던지고 난 다음에 그돈 생긴 거 가지고. 그게 나아요. 셀트리온 밑으로 쳐지면 여기 밑에 쳐진다니까. 21만원권까지 올라가봤자, 올라가봤자야. 위에 다 틀어막고 있잖아, 이거. 가봤자라니까? 여기 못 넘어간다가 기본이에요. 22만 2천원. 다 던지라고는 안 하잖아. 3분의 1 던지랬던가? 시원찮으면 본인 의사에 의해서 더 던져버려. 이거 밑으로 빠지기가 더 쉬워. 1% 가까이 빠진다, 지금 벌써. 오늘 바이오 안 좋을 것 같아. 쉬어가는 것 같으니까 본인 느껴지는 대로 던져버려.
레이첼,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중장기 비중 축소 의견 날려드려. 오늘 바이오도 안 좋다. 바이오 군도 안 좋다. 바이오 군도 밑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못 넘어간다. 못 넘어간다고. 잘. 야, 레이첼이는 내가 수당을 주든지 해야 되겠다. 참. 오늘 여기가 버릇하고요, 바이오가. 그러니까 여기 들고 있어봐야 빠진다고. 셀트리온 빠진 자리고, 여기 빠진 자리야. 여기 60일에 이평선 뭐라고요? 고압 전류 머리 좀 속된 표현 써야 되는데, 아, 안 되겠어요. 안티 있었으니까 머리털 다 탄다고. 씨, 원래 대가리털 다 탄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사람이 그래도 인격이 있는데 머리털 다 탄다고요. 실컷 해놓고, 그죠? 안 된다고요. 왜 제가 그렇게 일부러 B급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남아라고 그러한다니까. 얌전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억에 남습니까? 얌전하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셀트리온은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의 기업의 리더지만 60일선 저항권입니다.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요. 고압 전류가 위에 지나가 머리털 다 탄다고요. 안 된다고요. 빠질 자리입니다. 알아서 던지세요. 던지려는데 안 던지는 건 본인들 알아서 하시고,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만 보면 되죠. 다음에 사고 싶으면 밑에 사면 돼요. 닥터케이처럼 20만원에 사면 돼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지금 살 자리가 아닙니다. 던질 자리예요. 그럼 던지세요. 그러면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 안 두드려 맞아요. 던지고 난 다음에 GS건설 갈아타라. GS건설 현대차도 뭐 올라타려고 폼 잡고 있네. 주야우, 만약에 셀트리온 더 팔고 싶잖아. 난 더 팔았으면 좋겠거든. 이 오빠의 생각은 더 팔았으면 좋겠어. 그냥 빠이빠이 해버리고 딴 거 들어갔으면 좋겠거든. 딴 거 현대차 살짝 사놔. 살짝 다 말고, 딴 거 파는 거 셀트리온 파는 거 다 말고 요거 살짝 들어가. 살짝. 아니면 현대차에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에 살짝 들어가고 나머지 왕창 다 실어버려. GS건설 다 실어. 그냥 파란 거 찔끔 일부분 현대차 사주고 나머지 GS건설로 다 실어버려. 이게 모양 최고 좋아. 네네네. 계속 나오니까 못 알아듣겠으니까. 지금 내 올라왔지. 셀트리온 일부만 남기고 다 던져버려. 그리고 갈아타 GS건설로. 이게 올라가기 훨씬 좋아요. 볼까요? 어떤 게 모양 좋은지.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주식 좀 할 줄 아는 여러분, 주식을 좀 할 줄 안다는 여러분, 어떤 게 좋아 보입니까? 어떤 게 좋아 보여요? 이게 좋아 보입니까? 이 셀트리온 글자를 지우면 이게 좋아 보이냐고요. 주식 정말 못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둘 중에 셀트리온이 좋아 보이면 주식 못한다. 아이고 난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손가락 밑으로 꼽든가 말든가 본인들도 한번 잘 생각해봐라고. 주식을 셀트리온이란 글자를 딱 지우고 난 다음에, 이 두 글자를 지우고 난 다음에 어떤 거 할래? 1번 할래? 2번 할래? 자 다시 여러분들 7번 할래요? 8번 할래요? 남겨보세요. 7번 할래? 8번 할래? 주식 하려면 어떤 거 살래? 타이틀 지우고. 저것도 7번 사겠어요. 끝. 밑으로 막 꼬꾸라지가 있는 거 바로 사요. 산전은 조금 더 들어가봐. 5만원 깨지면 던져. 그거는 인트론 바이오 그거 적당히 던져야 된다. 인트론 바이오 던진 것도 원래 던질 거 많이 있잖아. 현대 GS건설 그냥 실어버려. 파란 거 아까 현대차 잠깐 들어가고 GS건설로 뭘 그 파란 거 다 박아 이게. 만약에 셀트리온 전부 다 팔면 여기 다 박으면 안 된다.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3분의 2 다 파는 건 상관없고 다 판다면 일부분 들고 있어. 돈 너무 크니까 그 셀트리온에.
알겠지? 이거 가요. 혜주야, 내 말을 믿는다면 다 던져버려. 셀트리온 다 던져버려. 그리고 GS 건설에 나중에 밀릴 때 한번 추가할 정도 금액 빼고는 여기 싫어. 예를 들어서 5천만 남았다. 한 2천만 원만 남기고 3천만 여기 사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게 1억이라면 얼마로 계산하면 되는지 알잖아. 한 3분의 1, 8원 매도행 금액에 3분의 1만 남겨놓고 여기 다 실어, 지금. GS 건설. 잘하면 돈좀 센다, 잉? 잘하면 돈좀 센다고. 셀트리온을 개 물려있다가, 응? 마이너스 30% 나 있던 거, 그냥 미련 없이 손절해버리고, 생생 사는 거야, 생생. 아, 일부 남겨두라 했다, 일부. 금액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다 박지 마. 분할 매수 할 거야, 분할 매수. 만약에 밀려도 걱정 없어요. 어디서 분할 매수 한다고? 여기 쳐져도 60일 있지, 볼린저 밴드 있지, 240일 있지, 여기는 20일과 120일 있지, 올라가면 되는 딱 자리야, 올라가면 되는 자리. 외국 형들 연락이 사네. 오늘도 사네. 뭐가 걱정이냐고? 질러버려, 그냥.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만약에 올라가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오빠 곁을 안 떠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야, 곤란한데 그러면. 오빠는 다양한 팬들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한 곳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데. 참. 아이고 씨, 욕먹네. 셀 삼행제 다 던지.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빠지고 있는데 뭐 들고 있을 거 없어요. 던져버려요. 빠지잖아 이거 지금. 이거 빠지는 자리예요. 빠지는 자리. 그죠? 벌써 던졌습니다. 우리는 벌써 던졌다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가 여기를 패네요. 오늘 바이오를 팹니다. 그리고 지금 IT를 다시 땡깁니다. 그리고 수소차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산업 좀 피시피시 하노. 아, 짜증나게. 남북 경협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현대건설 적당하게 갈 거고 이거 걱정 없어. 그냥 내비두세요. 적당하게 시장이 적당하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 잡고 그냥 홀딩하고 가는 장입니다. 예전하고 달라요. 자, 기관이 사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130억 뭐 매도 가치라는 매도 물량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냥 세게 땡기기 싫다. 요 정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세게 땡기긴 싫다. 왜? 옵션 만기일 있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프리미엄이나 좀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가든지 약간 순고르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달아서 며칠이 올랐는가. 그죠? 날짜 계산하면 해볼까요? 자, 여기부터. 탁특히 여기부터 살았어요. 하하, 참. 그죠? 20일 날 던지라 그랬습니다. 현금 100%. 그러고 첫날 갑자기 사라 그랬어. 그다음부터 올라갑니다.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19일 올랐어요. 그럼 한 10일 정도 조정 받아야 되지. 며칠입니까? 6일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다 지나갈 동안 그냥 적당히 움직이면 그냥 된 거예요. 다음 주 정도에 올라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니는 왜 매수 자꾸 하라는데? 우리는 포트폴리오 대형 우량주로 그냥 적당히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이거 아까 팔아먹었던 거, 우리 산업 아까 팔아먹었던 거 절반 샀죠? 절반 대놔. 35,200원 절반 대놔. 아까 그거 대놔. 사볼까? 사볼까? 잠깐만요. 100원 아끼면 뭐 하겠어요? 시장가로 사. 35,300원. 아까 쉽게 말해서 아까 팔아먹었던 거 절반 들어갔고 다시 다 들어간 겁니다. 다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그렇지. 할줄 알면 끝내주는 겁니다. 여기 사면 돼요. 갑자기 생각인 겁니까? 아니에요. 미리 시나리오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여기 2평선 안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수소차 테마는 좀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은 사가 들어갈 만한 자리예요. 별로 걱정할 만한 꼭대기가 아니라고요. 이런 데 사가지고 개 물린 게 아니고요. 적당히 받쳐놓은 자리에서 들어갔다고요. 어디? 이렇게. 자, 주식 좀 공부했던 분들, 이거 못살 자리입니까? 여기. 저항권을 어떻게 했다? 돌파하고 나니까 지지가 되고 다시 여기서 딱 샀어. 여기서. 그죠? 그리고 왔다 갔다, 여기 약간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그냥 패스했는데 이번은 패스하기 싫다고요. 한번 끊어 먹었어요. 3분의 1. 다시 사놨습니다. 아래골 땡기고 올라가면 돼요. 밀려도 별 걱정 없어요. 여기 밑에 안 깨면 문제 없으니까 수소차가 일단 테마가 들어오는데 우리 산업이 그렇게 힘을 못 내는 건 사실이네요. 외국계 매수세는 없네, 오늘. 현대건설, 외국계 매수세 있고. 자, 날려줘. 외국계 현대건설 매수세 잡히고, 현대차는 뭐 됐고 우리 산업 없고 GS건설 외국계 뭐 비슷비슷하게 있고 LS산전 야 LS산전 지지부진하네 해주가 LS산전도 짧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해주야 LS산전 3분의 1 던지고 잘 들어. LS 산전 3분의 1 던지고, 그거 던진 금액에, 아, 현대차는 지금 밑을 조금 쏠리는데? 일단 먼저 던지고 있어. 절반만 던져. 돈, 아까 셀트리온 팔한 거 일부 가지고 있으라 했다. 여기서 사놓을 거야. 잘해야 돼. 전략대로. 말한 대로 잘해야 돼. 셀트리온 아까 갖고 있는 건 그대로 갖고 있고, LS 산전 3분의 1 던진 것만 GS건설 산업. GS건설 완전 주력이야, 지금. 승부 거는 거야, 지금. 승부 걸 만한 자리거든, 인기가. 쳐줘도 한두 산다. 셀트리온 팔은 거, 가지고, 사가지고,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면 손실 별로 없어. 에드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네. 셀트리온 하고 팔은 걸로 GS 분할 매수 좀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도 매수하면 되고요. 인트론, 다시 보자. 이렇게 밀착막하고 있어요. 이렇게 밀착막하고 있다고요. 이거 그죠? 이건 내가 팔아라 안 그러면 안팔거 아니야 나중에. 이거 다 팔아. 돈 가지고 있어 이거는 그냥. 해주. 이거 다 팔아. 그냥 돈 갖고 있어 이거. 나중을 대비해야 돼. 인트론 팔아. 인트론 파란 것과 우리 사는 매수 해주 인트론 파란 것 가지고 우리 사는 매수 우리 산업하고 한번 승부 한 걸어보자 현대건설 잘 가고 있으니까 냅두고 풀었으니까 우리 산업하고 GS건설하고 현대건설하고 여기 세개 한번 승부 한번 걸어봐 현대차도 조금 있지 야 올라간다 빨리 사자 GS건설 안산 사람 빨리 사세요 지수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있어 여기 지금 터 날라고 있어. 우리 산업 사. 우리 산업. 선물 땡깁니다. 선물 땡기고 있어요. 브루스권입니다. 선물. 아까부터 브루스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자, 외국계 현물 축소시키고 있어요. 80억입니다. 브루스 돌았으면 기관 외국인 같이 땡길 수 있어요. 그러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총 상위 올라가는 거라고. 해주는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모르겠다. 일단 듣고 있겠지. 먼저 매매를 먼저 하는 것 같으면 매매하고 난 다음에 했다고 꼭 알려줘야 돼. 그래야 내가 알아들어. 예를 들면 우리 매수 완료 이런 식으로. 그럼 셀트리온 다 던졌다 안 던졌다 그것도 남겨주고 그 다음에 돈은 얼마 가지고 있다 남겨줘. 뭐돈 많은 게 죄냐? 돈 얼마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줘. 딴거 사고 얼마 갖고 있다. 우리 산업 사도 돼요. 빨리 사야 돼. 우리 산업하고 GS건설하고 살수 있어요. 사. 그러면 지금 시장이 돌아서려고 한단 말이지. 아, 아니야. 그래도 다 때리는 건 너무 아니야. 왜냐면 해주가 조금 아직 초보기 때문에 완전 풀빵에서 좀 풀고 이걸 좀 자유롭게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안될것 같아. 내가 불안해, 내가.
갑자기 왜 조용할까? 지연수 건설 갑니다. LS 안전 가는 거 상관없어. 더 잘 가는데 들어갔으니까. 다 던지라고는 안 했죠, 그죠? 다 던지라고는 안 했어, 분명히. 오늘 말이죠, 오늘. 그 앞엔 던지라 그랬습니다. 말 안 바꿔요. 너무 해주만 찾았습니까? 다른 분들은 좀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셀트리온 너무 많이 들고 너무 개물려 있었어요. 33%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좀 컨트롤했습니다. 됐죠? 괜찮죠? 셀트리온 33% 개물려 있었다고 자기 위에 사가지고요. 욕하는 게 아니라 주에서 뭐 얼마간에 못 팔게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그런 줄 알잖아요. 그죠? 빠지잖아. 빠지면 던지고 그렇게 해라. 그 이야기 하는 사람 잘 없더라만 말이죠. 팔을 안다고 싫어해 놓고 그죠? 디스나 하고 그죠? 디스 하든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 말이 안 틀렸다는 걸 알 거니까 본인만 손해예요. 나중에 결국은. 야, LS 완전 갑자기 간다. 아. 장난하나 진짜. 자, 현대차는 중장기 들어가니까 그냥 아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GS건설은 이제 시동 쓸 겁니다. GS건설이 오늘 완전 싫었어. 오늘 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산업도 싫었어요. 지금 팔아먹은 사람들. 우리 산업 한번 보자. 이 신규는 사면 안 돼요. 팔아먹은 사람만 사라 그랬어. 분명히 저는 말 안 바꿔요. 있는 이야기 그대로 딱 전달합니다. 왜냐면 여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신규는 매수하기 부담돼요. 니는 왜 하는데? 우린 사가지고 여기 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 팔고 아까 분명히 팔아먹은 거 사 이랬습니다. 그런데 GS건설은 신규 사 그랬어. 분명히 신규 살 수 있다 그랬어. 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안 바꿔요. 아까 못 사는 사람들 팔아먹고 못 사는 사람들 우리 산업 사노. 아까 팔아먹은 거 못 사는 사람만 사노. 신규 노. GS건설은 신규 가능. GS건설 신규 가능. 야, 레이첼이하고 손발이 짝짝 맞는다. 우리 산업도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에듀님, 돈 좀 있으면 우리 산업 더 사주세요. 우리 산업하고 GS건설 더 사. 이거 돈 없으면 적당히 종목 분석해줬던 거 적당히 모양이 아리까리하다 싶은 거 제끼고 우리 산업하고 GS건설 들어가 주세요. 오, 시장 턴하고 있어요. 자, 기관의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예측 다 하고 있다고 오늘 괜찮다 그랬어 분명히. 그죠? 걱정 없다 그랬어요. 자, 포트폴리오 확충하고 있어 지금. 야, 그럼 해줄 걸 더 실어버릴까? 와, 잠깐만. 해주 들리면 빨리 답해봐. 빨리 중요한 의사결정 해야 되는데 지금. 하, 지금 바쁜가?
아, 지금 풀빵으로 다 질러라 말아라. 이거 지금 정해야 되는데. 아, 이따. 돈 얼마 있어? 빨리빨리 이야기해봐. 빨리. 사고 있다. 그러니까 돈 얼마 있어? 빨리 이야기해봐. 살때 시장가입니다. 시장가. 밑에 대놓고 하지 마. 그냥 바로 그냥 호가에다 바로 사야 돼. 아니, 지금 살수 있는 돈. 그러니까 팔아먹고 지금 살수 있는 돈. 4천 있다. 4천 있으면 우리 산업에 1000더 질러. 우리 산업에 1000더 지르고 아까 GS건설 사가고 있었지. GS건설 일단 1000더 질러. 그럼 2000원 남겨둬. 나중에 대비해서. 그거 다 지르는 건 조금 그렇다. 승부 보는 거야. 우리 산업하고 GS건설 추가했어. 우리 산업은 현재 상황은 좀 삐리한데 이게 뛰어서 올라가면 여기서 튕겨 올라가면 뭐 크게 문제 없어. 올라간다면 수익 나거든. 여기까지 가거든 분명히 38,000원. 여기서 조금 저항받고 있어서 그렇지. 야, 이게 가벼운 종목들은 좀 가고 약간 무게 있는 것들은 갔다 밀렸다 갔다 밀렸다 그러고 있어 지금. 쭉쭉쭉 못 가고. 그러나 이거 한번 승부 한 걸어볼래. 수소차. 수소차가 대세 아닙니까? 적당히 살 만한 자리에 들어갔어. 꼭대기 아니야. 그러니까 별 무리 없어. 어떤 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런 데 완전 꼭대기 들어가면 개 물리면 안 된다고요. 그거 아니고 적당하니. 여기 앞에가 좀안 좋긴 한데, 여기 앞에가. 여기서 샀기 때문에 별 무리 없어요. 깨져봤자입니다. 깨져봤자. 깨져봤자. 얼마 안 깨져요. 이런 거다 위에 꼭다리 샀으면 박살 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딱 사들어서 여기. 살 만한 자리예요. 그리고, 뭐야, GS건설. 여기 살 만한 자리, 살 만한 자리. 그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옵니다. 살 만한 자리라고. 올라탔다. 이거 다 올라탔다. 5분봉에 올라탔어요. 문제없어요, 일단. 이거 못 사면 뭐 삽니까? 다 올라탔어, 이제.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어. 그 전에 계속 매수세. 이런 거못 사면 뭐살 겁니까? 그죠? 그래서 해주 보고 질러라 그랬지. 아다리 딱 떨어진다. 그러면 돈좀 세알린다 이거지. 나머지는 노 프라브럼.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들어갈 겁니다. 걱정 없어요. 현대차 올라간 거좀 토해내냐? 노 프라브럼. 그냥 들어갑니다. 샀다 팔았다 안 해. 이거 가면 돼. 이거 가면 돼. GS건설 오늘 갈 가능성 있어. 해주. 상관없으니까 나중에라도 LS 산전은 내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 나는 이거 머릿속에서 많이 지웠기 때문에 까먹어. 그러니까 LS 산전 어떻게 할까요? 아무 부담 없이 물어봐야 돼. 진짜로. 일단은 강하게 뛰으면 위로도 갈수 있는데 이거 물어봐야 돼. 셀트리온 더 빠진다. 더 빠진다고. 아직 아까 던질 할 때보다 더 빠진다고. 내가 던질 해서 빠지겠습니까? 그죠? 빠진다고요. 빠질 자리라고요. 눈으로 봤잖아요. 던지하고 난 다음에 빠지는 거. 닥터케이 잽은 높아요. 확률. 잽은 높다고요. 기관 외국인 일단 소폭이나마 매수세 전환됐고요. 여기서 돛지 달고 양봉섬이 아주 베리 굿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선물도 땡기고 있고 풋 매수 들어오고 있네. 뭐 양호입니다. 양호. 됐어요. 별 문제 없어요. 자, 프로그램 매도세 축소 중입니다. 코스피는 축소 중이고 코스닥은 약간 확대 중인데 뭐큰 걱정 없는 정도. 그죠? 코스피는 축소, 코스닥은 약간 확대인데 별 문제 없다. 아, 위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해주야, 살거다 샀으면 이야기 좀 해봐. 셀트리온 다 던졌다, 안 던졌다. 그러면 다 던졌으면 다 던졌어요. 이렇게 좀 남겨줘.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는가 한번 보자. Xin so yao. Good morning. 청군남 비리비리하네. 이거 깨지면 던져야 된다. 10만원 깨지면 던져야 돼요. 종근당 가지고 계신 분 한 두 분 있죠? 이거 깨지면 던져야 돼요. 바운드 넣을 가능성 있고, 바운드 나가 희말이 없으면, 여기 적당하게 반등하면 적당히 제끼고 나오는 게 낫겠다. 힘이 없어. 자, 오늘 시장의 특징은 IT 전기전자 매출 쉬어줬는데 대번 들어올리네요. 그러면서, 바이오를 또 패기 시작한다. 그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약간 약세, 5G 수소차, 남북 경협 비교적 강세, 게임 관련주 약세, 그 다음에 석유화학 비교적 약세, 금융 약세,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탈, 네이버, 카카오 약세, 이 정도 보면 됩니다. 오늘 거의 IT 쪽을 땡기겠다고 작정을 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IT를 세게 땡기면 지수를 여기까지 바이오까지 땡겨주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이오 조질 가능성 높아요. 그런 거다 판단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 셀트리온하고 삼바가 3등 5등 아닙니까? 이까지 땡겨버리면 지수가 너무 올라간다고요. 여기 장난 아니에요. 여기 죽일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미련 부리지 마세요. 셀트리온하고 여기 죽일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요. 시총 1, 2위를 땡기고 3, 5위를 같이 땡겨버리면 지수가 팍갈 가능성이 있어요. 딴거 비교적 땡겨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늘 좀 조지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 보여요. 그건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만 5,500원 다 던졌다. 잘했어. 다 던졌으면 뭐 샀냐? 사라고 난리 치고 있었으니까 샀겠지 뭐. 이제 점점 선수가 돼가려고 하고 있어, 전부 다. 좀 빠진다 싶고 이러면 알아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안 버티고 있는다니까? 닥터케어 같이 한 사람들은? 우와, 저만하면 조비 되겠네? 딱 던져버린다니까. 아, 지금 들어왔다고? 잠깐만. 그러면 GS 건설사, 아까 종근당 파는 거 그대로 여기다 다 사, 그냥. GS 건설 갖고 있던가? 갖고 있어도 여기 싫어. 그냥 살수 있어. 여기 승부 봐. 해주하고 승부 봐. 싫었어. 해주도 셀트리온 거의 다 던지고 여기도 승부 봤어. 야, 이 GS 건설 아파트 다음에 이사 계약할 때는 반드시 GS 건설로 좀 해주셔야 돼, 여러분들. 야, 우리 사람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거. 자, 유료방에 계신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안 해도 포트 변경이나 변화 있으면 저한테 수시로 좀 보내줘요. 그래야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뭘 들고 있고 얼마만큼 들고 있는 걸 알아야 제가 더 맞춤으로 잘 해드릴 수 있어요.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면 어떻게 맞춤으로 해드리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간중간 포트폴리오 팔았거나 변동이 있거나 하면 캡처해가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야만 원활하게 더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우리 산업을 지금 사람 좀 힘들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뭐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것도 있었지만, 자, 이것도 승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거 아니면 뭐 적당한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번 끊어 먹었거든요. 위로 한번 땡기면 여기 위로 올라갑니다. 38,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랍니다. 그죠? 수소차라는 거는 테마가 분명히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의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2030년, 2040년 건까지 가야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되게 고점 아니야. 그러면 한번 좀 해볼만 해요. 그러니까 상승 초입이거든 거의. 그러니까 할만 해요. 쫄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만그만하게 다 괜찮아요. 그러면 방송을 나중에 못 듣고 하는 분들에게 정리를 하자면 현대차는 중장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돌려가면서 말씀드려야죠. 현대건설은 21건까지 뭐 쳐져도 별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고 별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여기 쳐질 때마다 천천히 사모아가는 중장기 포트입니다. 우리 산업은 60일 만기엔 별 무리 없고 20일에 저항 받고 있는데 한번 끊어 먹었어요. 만약에 올라탄다면 38,000원까지 노려보겠습니다. GS건설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살 수 있는 자리. 만약에 밑으로 쳐져도 추가 매수하면 돼요. 돈이 없죠? 여기 있는 데서 적당히 끄는 걸로 만약에 여기 쳐지면 매수해서 반등시 빠져나오는 전략 쓸 겁니다. LS산전은 5만원권 안 깨면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약세라서 닥터케인 팔아먹고 GS건설이나 여러가지 다른 종목에 현대차나 이런데 들어간 겁니다. 셀트리온은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21만원 깨지면 안 돼요. 더 안 됩니다. 21건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여기 21만 7천원인 여기 22만원권인 여기를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여기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닥터케인 하고 싶은 생각 1도 없다. 밑으로 깨지면 오히려 더 별로 안 좋은 모양 가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비중 축소하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오늘은 IT 쪽에 대형 우량주들을 땡기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아마 빠질 가능성 높아 보인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2%대 지금 낙폭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삼성전자, 와, 기회를 안 주네요. 여기 딱 오면 한번 사볼래 했는데 땡깁니다. AP 시스템 AP 시스템 전고 좀 뚫었기 때문에 던질 필요 없습니다. 던질 필요 없고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럼 언제 줄여 나가야 되느냐? 지금 단기 저항권에 어느 정도 왔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32,000권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강하게 치고 내려오는 29,000원 정도로 밀리면, 29,000원 정도로 밀리기 시작하면 절반 정도 던지시고 더 축축축 내려가면 또 3분의 1 가지고 있는 거에 비중 축소하시라. 닥터케이하고 같이 지금 듣고 있으니까 무료 채팅방에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최종 다 던진 거는 일부 물량은 어느 정도 들고 있다가 월성 깨는 정도에서 다 던지던가. 지금 매수가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니까 잘은 모르겠으나, 아니면 처지는 거 용인하기 싫으면 다 던지고 나중에 올라가는 거는 아쉬워하지 말든가. 그죠? 두 가지 전략 드립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시장 잠깐 체크하죠. 미국 선물, 다우 선물 0.24 상승, 나스닥 선물 0.24 상승, 별 무리 없고요. 골드 금 선물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은 반등하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장 개장했을 때 상승세 유지하는가 여부 체크하시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이 기관과 함께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닌 것 같다. 코스닥을 좀 패네. 아이, 짜증나게. 우리 산업이 코스닥이거든요. 그 영향입니까? 상승하던 거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뭐 전일 코스피가 갈 때 조정 받을 때 코스닥은 조정 안 받았으니까 교차로 퐁당퐁당 거리면서 좀 숨 고르게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양호한 것은 이거 양호. 큰 비중은 우리 다 코스피에 들어가 있으니까 별 무리 없어요. 선물도 땡기고 있고 여기 양봉이고 별 무리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케이 2월 16일 날 서울에 계신 분들 강연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도림역에서 하거든요. 3시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핵심 필살기 강의안 드리겠습니다. 서울 계신 분들은 주식을 좀 잘하고 싶다면 한번 꼭 한번 참석해 보시면 결코 시간 아깝지 않고 비용 아깝지 않고 내가 잘 왔다 라는 생각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머나 세상에나 54페이지짜리 강의안 드리겠다. 강의 어디 가가지고 3장 4장짜리 넘어간 거 잘 받아봤습니까? 54페이지짜리 이렇게 전부 다 도형 그려져 있는 핵심 필살기 드리겠다. 참석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자유군 자유인데 제 겉으면 주식을 잘하고 싶으면 꼭 참석 한번 해보겠다. 구독 안으로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무료 채강 and 유료 채강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스킵하면 안됩니다. 열중시다고 좀 봐주시고요. 핵심 필살기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추천방송 공부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